오늘 구름이 다소 많이 낀 모습이었는데요. 내일도 대체로 흐리겠고요.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 전남 남해안과 동부 내륙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하늘은 흐리지만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랐는데요. 모레까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년 이맘때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고요. 한낮 기온 담양과 화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2도, 곡성 25도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3도, 강진과 장흥 24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바다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월요일에는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5일 뉴스 7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